아 잠깐만 이걸 지금 봤네. 잠깐만요, 미장 열렸잖아.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매도 본다. 잠깐만요, 매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일단 상상 매매 매도 진입 들어갔다. 그렇죠. 아 상상으로 들어가면 이자리야. 아 지금 따라 붙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아 이거 내가 만든 하방인데 차트 보이시죠? 이 우측 기울기 꺾이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미장 이제 막 열렸는데 벌써 스티븐 호킹 차트가 나왔다는 거는 오늘 나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킹스닥 가스닥 이런 거 이제는 다 옛말입니다. 이제 나의 나와버리고 왔어. 매도에 강한 남자, 나란 남자. 아 이거 지금이라도 잡을까? 아, 야 매도 따라 붙어온다. 지금이다. 지금이니! 이렇게 말하고 매수잡기! 모두를 속였어! 다 속였어! 됐어! 작전은 좆됐어. 아씨 뭐야 어 정신 존나 없네. 그렇죠 됐어. 모두가 매도를 기다리고 좆됐다. 아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요동 심하냐 오늘. 잠깐만, 손이 빨라야 되고 진입 센스 타이밍 왔고 모든 게 완벽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매수구나. 아 내 자신을 속였어. 모두를 속였어. 아 내 인생이 문제네. 아씨 아 나와야 돼 이거. 아 잠깐만 지금 나와야 되나. 어떻습니까? 매매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매수 잡을 거야 이러면서 매도로 들어가세요.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이해하면 돼요. 이게 바로 섀도우 폭싱 기법인데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야 저 새끼 도라이처럼 매매하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괜히 돈 날려고 하면서 헛짓거리하고 그런 경험치들이 누적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뤄낸 자기 자신도 속이는 기법이 바로 셀반꿀 섀도우 폭싱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코드가 진화했어요 여러분들. 나 분명히 저거 매도 잡으려고 그랬거든. 정말 손이 안 나갈 때 그 방향을 가야 돼. 진짜 눈 질끈 감고 가야 돼.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마리아나 해구 팠거든. 이거 V자 반등 각이죠 여러분들. 이거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한번 돌려보실까요? 나 분명히 이거 매도 아까 막자 탔다고 존나 좋아하다가 또 이거 한번 죽어보자 버티면서 또 주접 쌌겠죠? 또 괴로운 표정 지으면서 또 책상 존나 때리고 계속 괴로워하다 끝나는 거죠. 술 퍼먹다가 내가 장사 하루 이틀 하냐? 이젠 안 당해. 이젠 안 당해. 그렇죠. 스무스하게 50 땡겨버리죠. 이게 바코드죠 여러분들. 아 좋다. 잘 가네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스토리텔링을 하시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세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주접 싸다가 또 말아먹었으니까 지금이니! 아 익자 얼마 있다. 어쩔 수 없는 파트라슈. 너 들고 간다고 주접 싸다가 더 잘못됐겠죠? 그거조차도 저는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도 들어가면 돼.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면 진입 안 한다. 지금이니! 됐어 완벽한 자리에서 들어왔어. 됐어요. 오늘 시나리오 모든 게 완벽해요. 그렇죠. 야 지렸다. 누가 봐도 지렸다 이거 진짜. 이게 바코드예요 여러분. 양쪽 다 발라먹는다. 나 스스로를 안 믿는다 이제부터.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나를 의심해. 평소에 나였으면 여기서 어땠을까. 죽어보자 외치다가 좀만 더 보자 외치면서 계속 버텼죠. 나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2000까지 70 남았다.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매니저 모래시계 돌려라. 1억까지 며칠 걸리나. 오늘 진짜 원에이 뜨는 날이야. 이거 하나는 진짜 오늘 제가 장담할게요.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제대로 원에이가 뜰 건데 조심해.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장세예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살금살금 간다. 야 육봉 멜빵바지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야 뗄 뻔했잖아. 이거 매수잖아. 아 진짜 아까 나오라 그랬잖아. 그러고 지금 나왔을 거야. 하지만 버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몇번 하다 보면은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는지 여긴 어디며 나는 누군지도 헷갈려요 여러분들. 아나 매도구나. 아 잠깐만 딱 봐도 여러분들 마리아나 해구 같죠? 맞아요 마리아나 해구예요. 나와야 돼. 들고 있다 존댄다. 야 오늘 참 재밌네. 야 아 이 새끼들. 아 또 다시 나로 돌아가고 있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아 진짜 손이 안 나갈 때는 무선 마우스나 뭐 마우스를 들고요. 손이 안 나가잖아 씨. 대가리로 받아.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야 더블 클릭됐어 이 씨. 잠깐만 이것 또한 운명.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하는지. 아 나와야 돼. 손이 안 나가죠. 손이 안 나가. 이것 또한 운명. 나와. 그렇죠.
마우스 망가졌어요. 아, 다시 차분하게 가자. 맞아요. 이게 바로 대가리 기법.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들. 정조준하고 다시 들어간다. 아직 아니에요. 저 사실 매도 계속 조준하고 있었어요. 오늘 매수라고요? 과연 그럴까? 데빌 메이크라이, 지금이니! 매도 기준이 체결되었습니다. 좋댔어. 오늘 또 노빠코 매수라고? 잠깐만요. 이거 왜 매도인지 답은 차트에 나와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간에 둘 중 하나 대가리 깨지는 날이다.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만, 박스 가드리 쳐놓고 있다. 어느 박스가 깨느냐가 오늘 너의 운명이다 라고 다시 보지 말자. 씨가 예언가야 예수님이야 뭐야. 그렇지, 잘 잡았다. 내가 이거를 여기서 익절을 자꾸 권유하시는데 30만원 벌어서 뭐 살림살이 좋아지냐? 지금이야! 아, 고맙습니다. 30만원 잘 보태쓸게요. 아, 잠깐만요. 육봉 체크하라고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지금 1분, 2분이 지났는데. 데빌 메이크라이 떴잖아. 아무도 말을 안 하네. 내가 말했죠. 데빌 메이크라이 작업 치는 거라고. 지금이니! 체결되었습니다. 아, 뭐야, 뭐야. 한 기압 들어왔어. 아, 어쩔 수 없는 파트너신가? 야, 따라가. 매도 기준이 체결되었습니다. 평당가 구덕이 됐어. 막차 탔다. 막차 탔다. 내가 왜 여기서 매도를 받는지 답은 캔들에 있죠. 데빌 메이 크라이. 대폭락의 전초전. 진짜 막차 탔다. 진짜. 어떻습니까? 결과로 말해요. 저는 주댕이 나불대지 않아요. 야. 지렸다. 정마다 밴드 예약이다. 풍악을 올리자. 오늘 오랜만에 네 골반주 한잔 먹자. 야, 오늘 느낌 살아있어. 지금이니! 매수 정리 체결되었습니다. 됐어. 매수 정말 손이 안 가는 자리인데 아주 잘 잡았어요. 아니, 난 다 잘 치고 있는데 누구야 너? 잘하고 있어? 씨발 뭐 히딩크야 뭐야? 기분 나빠. 뭔데 저 날 잘하고 있대. 잠깐만요. 좀 있으면 메이저리그 진출인데요, 이거. 매도가 맞나? 아씨. 나 자신을 믿으라고?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되고 있죠? 아. 매도 기준이 체결되었습니다. 익절 나있다. 다시 가자. 아니다 싶을 땐 나와야지. 뭐하고 있어? 답답한 친구야. 총 물려가지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으면 뭐 그 방향으로 가냐? 지금이니! 매도 기준이 체결되었습니다. 손 진짜 안 나가는 매도. 잠깐만. 평당가 구대기 됐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걸었잖아. 매수 기준이 체결되었습니다. 한팅 익절 나 있다. 개꿀. 미친 척 하고 들어갔다. 매수 기준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나 분명히 아까 나 오늘 매도 정제준 한다 그랬는데 왜 나도 모르게 왜 또 매수 잡고 있냐? 잠깐, 나 뭐에 홀린 거 같아. 뭐야. 체결되었습니다. 나란 남자. 병신 같네 진짜. 아이씨, 뭐한 거야? 들고 있으면 얼마야 이거? 아스팔트 냅두고 자꾸 오프로트로 돌아가. 왜 이래? 처음부터 매도 잡았으면 이게 얼마야? 정신 차려, 정신. 이거를 갈 거면 진작 가지. 왜 빨간불을 왜 띄어가지고?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진입할 때. 자, 30분 체크. 총구는 이상 없는지, 이상무. 육봉 체크. 개머리판은 이상 없는지. 수신양호. 뭐야? 해결되었습니다. 지수 늘어나야 되는데. 신풍제약 개나소나 다 아는 정보랑 차원이 달라. 임직원들 다 주택담보대출. 너나 받아서 사. 종목 추천 저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진짜 믿고 거르세요, 여러분들. 물량 털 때 저런 짓거리 많이 하거든요. 봐봐, 맞네 저 새끼. 심지어 아이디, 유튜브 아이디도 세탁기네. 누굴 세탁 돌리려고. 이 나쁜 새끼네 저거. 좋아요. 오늘 너무나 매도 같아서 미친 척하고 한번 매수 들고 가는 거예요.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절대 반대로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식껏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런 제약회사들, 바이오주들 이런 테마들 진짜 근데 좀 조심하긴 해야 돼. 장이 너무 좋아서 그냥 사실 눈 감고 그냥 아무거나 사도 수익 날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방장, 하락장 오면은 걱정된다. 근데 항상 근데 개인들이 기다리는 게 제2의 더블딥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폭락을 기다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러기. 잠깐만요. 지금이니! 나이다! 50만원 익절. 그렇죠. 매도를 스와핑 트롤러라고 나온 거예요. 따라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포지션 변동 없어요. 이거 그냥 좀 대가리 깨져도 손절할게요.
그렇죠. 아, 홀가분하네. 할 때는 해줘야 돼, 손절을. 아, 계속 원점이네. 아, 어렵다, 어려워. 나스닥 진짜 대가리 지진난다. 시부랄 쪽을 존나 기빨리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박호주라는 사람인데요. 네.